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퓨어떼 2021년 봄 신상 원더랜드 언박싱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 퓨어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자, 원더랜드 패키지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파스텔 시럽젤 컬러들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시켜놨어요. 굉장히 봄봄하죠? 앞에는 이렇게 홀로그램 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디즈니 성을 연상시키는 그런 성과 유니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뜯어볼게요. 이렇게 봉인 라벨을 뜯고 뚜껑을 열면, 자, 이번 패키지 안에도 아크릴 액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아크릴 액자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 원더랜드 티켓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더랜드 티켓 두 장은 여기에다가 컬러 차트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달의 아트, 아트 카드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 활용한 거는 이렇게 뭐 요런 하트 모양으로 된 차트를 붙이셔도 돼요. 그리고 종이가 굉장히 빳빳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홀로그램 박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아쉬울 것 같아서 두장 넣어놨습니다. 티켓 진짜 같죠? 여기 점선도 있는데 점선 이렇게 구겨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빳빳한 종이로 제작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컬러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총 이렇게 6가지 파스텔 시럽 6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글리터가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글리터 앞라벨에는 이렇게 보호막이 있어요. 요거를 떼셔야 훨씬 더 이쁘게 빛이 납니다. 요거 떼셔야 돼요, 앞에. 이 아크릴 액자는 저희 저번에 나왔던 레오네이드 아트 액자랑 동일한 사이즈에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깔끔하게 그냥 다 투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불투명해요. 이 앞에도 보호 필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떼주셔야 돼요. 사용하기 전에 얘를 떼면 이렇게 투명해져요. 짠! 이렇게 완전 깨끗하죠? 밑판에는 앞뒤로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요거를 또 떼주셔야 합니다. 앞에 떼고 뒤집어서 뒤쪽에도 해서 짠 꽂아주시면 됩니다. 엄청 깔끔하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트 액자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컬러 차트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이도 있고 아크릴도 있고 두 가지 넉넉하게 넣어놨어요. 지금 위에는 유광, 밑에는 무광, 그리고 여기에는 글리터가 지금 2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2종을 그냥 발라놓은 거, 화이트 시럽 바르고 그 위에 바른 거, 여기에는 검은색 시럽을 바르고 그 위에 글리터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동화 같고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런 파스텔 시럽이 6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글리터 2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품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시럽 컬러 위에다가 같이 사용을 해주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손에다가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스텔 시럽이에요. 파스텔 시럽인데 내가 바르는 도포량에 따라서 진하고 연하고의 차이를 둘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셀프 레벨링 잘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부드럽게 잘 되죠? 저는 제 손에 할때 일부러 좀 도포량을 최소량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얇게 발라줬거든요? 자, 투콧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코트 콧. 굉장히 말캉말캉한 느낌의 그런 파스텔 시럽젤이죠?
위에 오버레이를 하면 진짜 예뻐요. 제발 오버레이 꼭 해주세요. 제발 너무 예쁘니까. 도톰하게 두껍게 올려보면 이렇게 발색이 나옵니다. 굉장히 귀엽죠? 이런 색깔, 그리고 양을 조금 더 올려보면 너무 귀여워, 이 컬러.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조금 얇게 발랐거든요. 도포랑에 따라서 색감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거 너무 귀여운 노란색이에요. 저희가 이런 파스텔 노란색이 없었어서 이번에 진짜 필수 컬러였습니다. 얘도 너무너무 여리여리하고 제형 자체가 굉장히 발림성도 부드럽고 셀프 레벨링도 되게 잘 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하시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뭐 가로그라든지 아니면 세로그라든지 너무너무 잘 됩니다. 도톰하게 발라볼게요. 이걸로 구름 아트 하면 진짜 예쁘겠다, 그죠? 약간 눈꽃 그려도 여기다가 눈꽃 맞아. 같은 거 그려도 예쁠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거 바르고 매트 하시면은 되게 니트 같은 느낌도 나요. 자, 그다음에 오르골 베이지. 이게 제2의 유니 베이지가 될것 같습니다. 진짜 예뻐요. 정말 정말 자연스럽고. 이건 진짜 승무원 네일이야. 웨딩 네일 할 때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바디 컬러를 만들어줘요. 얘는 무조건 그냥 바탕에 깔리는 바탕에 깔리는. 프렌즈에도 깔려도 되고 그라헤도 깔려도 되고 손에서 전혀 뜨지 않는 너무 그런 예뻐. 유리한 거고요. 이것만 길게 연장하고 이것만 발라도 너무 깔끔하고 예쁠 것 약간 외국 같아요. 언니 외국 언니 네일. 그런 느낌.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너무 예뻐, 진짜. 머메이드. 진짜 딱 그런 진주. 인어공주를 연상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의 글리터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발색이 원콧에 되고요. 얘는 라인도 가능해요. 얘가 이렇게 진주빛 나는 글리터. 한정판 글리터 샤이닝 포유를 기억하시나요? 샤이닝 포유의 친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빽빽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지만 뭐 오즈탑이나 슬림 빌더. 슬림비더에다가 섞어서 묽게도 사용 가능하세요. 원콧에 요 정도. 컬러 위에다가 진짜 얇게 소량으로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진주 파우더를 문지른 것 같은 느낌도 나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페어리 글리터. 요 아이는 약간 요정이 뿌려놓은 그런 가루 같은 느낌? 홀로그램 글리터인데 굉장히 입자가 고와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비치는 느낌으로.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묽지 않아서 흘러내림도 없고요. 그냥 발랐는데도 이렇게 고루고루 꽉 차요, 글리터가. 자, 그래서 지금 유광으로 바른 거, 무광으로 바른 거, 그리고 머메이드 글리터 얹은 거, 페어리 글리터 얹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얘도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진주 자석재를 위에다가 한것 같고, 또는 진주 파우더를 문지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얘는 진짜 소량 얇게 바른 거거든요, 글리터 위에. 그리고 옆에는 또 은은하게 반짝이는 페어리 글리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짠. 얘는 CL04 위에다가 바른 거고요. 그리고 CL25번 엔젤링 위에다가 바른 거, 그리고 CL26번 디아마 위에다가 바른 거예요. 요거는 IF02번 라벤더 포우고요. 요거는 CP02번 크림 아이템입니다. 요렇게 같이 사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투명 팁의 원컷 발색이에요. 셀프 레벨링 굉장히 잘 되고, 얼룩 없고, 수축 없고, 결진 거 없죠? 자, 경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처음 발랐을 때는, 발색이 굉장히 약하네 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투코즈에서 발색이 확 올라옵니다. 자, 이제 글리터를 얹어볼게요. 먼저 머메이드. 머메이드는 발색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많이 올리시면은 컬러가 다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소량으로 긁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소량으로 긁어서. 정말 브러쉬가 저렇게 꺾이는 각도를 보셔야 되는. 꺾일 만큼 얇게 해주시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페어링. 진짜 이거 저세상 반짝임이에요. 얘는 진짜 무조건 어떤 컬러 위에다 바르든지 너무 예쁜. 자, 페어링 글리터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 그라데이션. 자, 이렇게 세로 그라데이션을 하시고 나서 머메이드 그리고 페어링 올려주셔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세로 그라데이션 하실 때는 진한 컬러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반 이상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니케로. 얘가 진짜 복숭아 같은 느낌? 자, 이렇게 세로 그라데이션 해주고. 색깔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만 해놔도 짜란! 깜찍. 깜찍스. 자, 이렇게 입고, 여기에다가 요 1피오레에 있는 라벤더 포그를 같이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시폰 팔레트에 있는 퍼플 달리아 컬러를 사용해 주셔도 돼요.